11월 28일은 신데렐라 걸즈의 10주년입니다. 치바 2일차이기도 하고요. 10주년을 맞이하여 나온 10주년 기념 신곡 에버레스팅에 맞춰 신규 이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오상호 혼다미오, 스지노 아카리, 이벤트명은 라이브 인피니티, 끝없는 타워로 올라가며 아이돌을 육성시키는 이벤트입니다. 오늘은 이 신규 이벤트 라이브 인피니티에 대한 가이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인피니티는 가제를 클리어하며 타워를 올라가면서 보상을 얻는 이벤트입니다. 처음 시작하게 되면 신데렐라 걸즈에 있는 190명의 아이돌 중 자신의 담당 아이돌 혹은 좋아하는 아이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선택한 아이돌은 마이스타의 아이돌로 구분이 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메인 아이돌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마이스타의 아이돌은 성장을 하는 아이돌로 타워 내 플로어마다 배치된 특정 가제를 클리어할 때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이벤트 PT와 아이돌 PT를 얻어서 이벤트 보상 카드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택한 마이스타의 아이돌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이스타의 아이돌은 타워를 오를 때마다 성장하는데 마이스타의 아이돌은 이벤트 기간 동안 라이브 인피니트로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플레이어블 카드입니다. 즉 라이브 인피니트의 이벤트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카드이죠. 이 마이스타의 아이돌은 라이브 인피니트로 육성할 수 있으며 가제를 클리어할 때마다 주는 육성 PT를 통해 마이스타의 아이돌의 카드 스테이터스, 즉 보컬, 댄스, 비주얼, 라이브 같은 능력치를 올릴 수 있으며 타워를 오를 때마다 카드의 레어리티와 스타랭크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아이템, 배지라는 아이템을 통해 마이스타일 아이돌 카드의 센터 스킬과 특기 스킬을 직접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라이브 인피니트는 자신의 담당 아이돌 카드를 하나 직접 만들어 자신만의 능력치와 스킬을 부여하여 오리지널 카드로 육성하는 이벤트인 거죠. 단, 이벤트 기간 동안 주어지는 배지는 개최되는 이벤트마다 틀려지므로 스킬은 그 이벤트 기간에 맞춰 확인하시고 부여하시면 됩니다. 카드 일러스트의 경우는 자신이 선택한 아이돌에 등록된 앨범 일러스트로 자유자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스타의 아이돌은 이벤트 종료 후 통상 라이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브 인피니티가 새롭게 개최되는 기간에 맞춰 더욱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이벤트는 아이돌을 육성하여 자신만의 카드를 프로듀스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단 SSR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무지 험난한 노가다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 가이드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